지난주 경북 경산을 찾은 이장들. 경산의 자랑인 가을 보약 대추를 만났습니다. 와, 소리 봐. 아니. 엄청 판대. 알아? 파란색 부분도. 장비 하나씩 챙겨 들고 대추 수확에 나선 이장들. 아우. 야, 이거 뭐. 아유. 이걸 가지고 수확을 마치고 대추밭에서 펼쳐진 농사 이바구. 새 이장과 농사 고수의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는데요. 오늘 저 우리 이장님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아, 진짜요? 때리면서. 네. 아니, 그동안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스트레스, 돈 스트레스가 많아요. 돈 스트레스. 눈물 났네. 대추의 떨어지를. 좋습니다. 오늘 사이가 어땠습니까? 야, 나는 제일 힘든 거 있잖아.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아무래도 얼굴이 좀 헬싱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게 또 쾌락이 있더라고요. 쾌락, 어떤 쾌락이 있었어요? 소리를 들고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데 약간 진짜 락커가 된 듯. 아니, 아까 이라고 하는데 전자기타 일렉트로닉 기타 헤비메탈 아닙니까? 마치 전쟁에 나가는 전장 장군처럼 기관총을 맞다. 원래 남자들은 기계가 또 맞는 사람이었어. 심장의 그 박동 소리하고. 여기는 짝대기. 짝대기. 여기는 기계. 짝대기. 저는 강 이장님이 퀴즈를 1등을 딱 하시고 짝대기가 아니고 큰 기계를 안 샀겠나. 저도. 그렇죠. 1등 했으니까. 나 아직 젊다. 이랬는데 짝대기를 장착을 하시더라고. 고개 숙인 중년이. 저는 예. 붕붕이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아주 좋더라고요. 이 이태리 기계라서 그런가 지중해 바람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지중해 바람 느껴지시나요? 지중해 송기 많다. 아, 좋았어요. 아이고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께서 이 경산의 대추를 거의 처음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한 4, 5년 전에, 4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아이고. 되셨는데 한 50년 전이죠. 경산 대추를 이렇게 많이 고소득이 오를 수 있게끔 하시고 한 2,000 농가를 모아갖고 조합을 만드셨어요. 2,000 농가요? 그 당시에 2,000 농가였어요. 지금은 많이 좀 줄었지만 그 당시에 대추 드링크, 경산 대추라고. 오, 드링크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요. 상당히 잘 만들었죠. 맞아요. 원재료가 경산 좋은 대추를 사용해서 하셨는데 아무래도 농사 짓는 분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드시다 보니까 마케팅에서 좀 약간 지금 현 시대 같으면 우리 젊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다 홍보를 직접 고객들을 다니면서 일반 드셔보세요, 동네에서 마켓 앞에서 이렇게 시식도 시키고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판매체를 넓혀갔었어요. 넓혀갔는데 제가 귀농을 한 지는 이제 올해 21년 차입니다. 21년 차고 제 아들도 이제 귀농을 해가 이제 농사를 지금 짓고 있고 한농대 나갔거든요. 나와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귀농하기 전에 유아교육 사업 쪽을 좀 했었거든요. 하면서 IMF를 겪고 또 겪다 보니까 회사가 또 어려워지고 저희 회사도 다른 회사와 합병을 시키고 제가 모든 정렬을 다 해갖고 그 회사를 키우는 전국에 지사가 많은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IMF 지나면서 접고 이제 농약병 하나 들고 산에 갔었죠. 농약병 약칠러. 왜냐면 약칠러 간 거예요? 그 대추 나무 대추나무 약치러 가요. 아니요. 그 내 위장 속에 약치러 안 돼. 영원히 하려고 갔었는데 뭐 보채를 짊어지고 내 앞으로 30대 초였는데 중반으로 넘어갈 때거든요. 희망이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 10안 5개월 산에 살다가 어머니가
농사 마지막으로 안 지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참 불효자입니다 사실은 불효자인데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하고 1999년도 추운 겨울을 뒤로 해라 네. 뭐 산에서 살 때는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춥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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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추웠어요 네. 고생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까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원래 뭐 비가 많이 와갖고 피해가 없느냐 피해가 있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는데 야~ 죽는 것보다는 다 쉽더라고요 야 우리 대표님 보니까 어? 자연인에서 이제 농업인으로 도토를 오신 거 아닙니까? 야. 그렇죠 야 네. 농업인의 또 인생이 또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대추를 말려서 수확을 하는 걸 가지고 팔아보니까 판매를 해보니까 네. 대부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인들이 다 와서 소매를 해갔어요. 아, 밭대기로 그냥 쫙. 예, 밭대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수확을 다 해놓고 선배를 해놓으면, 가서 아~ 채로. 네. 그게 좀 약간의 가격을 농락당한다는 느낌. 아, 네. 장사꾼들 아닙니까? 예, 네. 네, 그렇죠. 거의 생산자가 한 70% 마진을 가지고 유통이 한 30% 가져야 되는데, 맞지. 이거는 거의 한 반반 묶이다. 아, 네. 네. 이래 돼갖고, 그래서 좀, 직거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아, 생각하고 우리 경산농업기술센터에 이제 그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을 도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대추나 또는 제가 하고 있는 복숭아나 네,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직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아 직거래. 예. 네. 이제 직거래를 다 하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가공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고 싶은 로망이 생기는데. 아. 네. 근데 제 능력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산 쪽은 자신이 생기는데, 아~ 네. 가공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혼자는 좀 무리다. 맞아, 다른 영역이다. 물론 또 생각만 그래 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어떤 박람회나 또는 가서 이제 시도도 많이 했네요. 네. 많이 이렇게 바이어들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우연찮게 좀 이렇게 이 마케팅을 좀 배우는 과정에서 네. 이제 젊은 사람 두 사람을 만났어요. 네, 만났고 한 사람은 뉴욕에서 마케팅이나 또는 디자인 쪽으로 야, 공부를 뉴욕. 하신 네, 샬라샬라 영어가 막 불러가더라고요. 샬라샬라 네, 서울 분인데 그래 또 인연이 되더라고요. 되고 또 한 분은 40대 이제 만 42세 정도 됐습니다. 42세요. 42세 정도 됐는데 그분은 이제 제품 디자인, 제품 기획 이런 쪽으로 또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2016년에 만나갖고 첫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보다가 예, 뭐 만들었는데 예. 그게 큰 상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우리 산림청에 대추 선물 세트를 가지고 이제 산림청장상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2017년에 예. 창업을 하게 됐죠. 세상의 문제가. 아~ 이제 우리 마케팅하는 젊은 대표님은 이제 대표를 안고 아~ 앉아 39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시는 분은 제품 기획 쪽으로 가고 네. 저는 생산 쪽에 자신 있으니까 네. 우리 생산자들 교합, 네. 교육 또 더 맛있는 어떤 네. 원료가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 서로 이제 일을 분담을 하면서 야. 일을 시작했죠. 야. 야. 역할 분담 딱 했네. 예, 역할 분담을 멋집니다. 했습니다. 멋집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성장을 이렇게 해나가다가 첫 어려움이 왔는 게 2020년 이제 2월 달부터 작년이네. 예, 코로나. 아하. 예, 오니까 이 커 나가는 회사 매출을 이렇게 요만큼 올려야 요만큼 해나가는 회사가 갑자기 3월 달 4월 달 되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예. 큰일 났다. 이거 회사가 우리가 견디겠나. 너무너무나 큰 충격이 온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경상북도 내에 또 대구나 경산이나 또 우리 경상북도 내에 코로나가 가장 먼저 발병이 되고 네. 또 심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쪽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물세트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쪽 지역 거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되시는가 봐요. 근데 우리 경상북도 또 농산물 홈페이지가 또 뭡니까 사이소입니다. 맞아요, 사이소. 맞아요. 예, 사이소에서 또 그 정부에서 또 이렇게 예, 찾아보고 예. 하니까 우리 제품하고 다른 제품 몇 가지가 또 이렇게 눈에 띄고 선정이 딱 예, 선정이 되고 이제 시제품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작년에 한 6,300세트가 예, 나라님 선물세트로 전국에 납품을 하게 됐죠. 경산대추 이렇게? 예, 경산대추 선물세트로. 근데 이제 그게 올해도 또 예, 또 들어갑니까? 또 됐어요. 6월 달에 들어가셨죠. 예, 역시 6천 몇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이렇게 좀 전진하는 그런 게 되고, 이제 아직 작은 회사죠. 매출 규모가 이제 10억대에서 이제 20억대로 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일반 농민분들이 좀 이렇게 좀 벤치마킹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산에 자신 있는 분들이 마케팅에 약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네. 지금 농업적으로 창업을 많이 하셔요, 네, 실제로. 네. 근데 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같은 거죠. 그렇죠. 다른 분야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융합적으로. 아, 콜라보가 돼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창업을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농사 쪽에도 이렇게 꼭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MOU 장목반이나 네, 농가를 네. 같이 MOU를 맺어갖고 네. 거기에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또는 OEM으로 네. 공장을 바로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니, 많은 지역에 있는 어떤 가공장을 이용해갖고 OEM으로 제품 개발을 해오고 생산을 해와갖고 보상을 이쁘게 해서 판매만 좀 잘할 수 있으면 1단계는 성공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그런 거를 네.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젊은 분들한테.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산림청에서 지정한 네, 네. 이모 멘토라고 들으셨는데 예, 맞습니까? 예. 어떻게 아셨어요? 아, 들었죠. 소문이 또. 뉴스가? 아, 소문이 이게 예. 맞는 소문입니까? 예, 부끄럽지만 산림청 산하에 임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기관에서 대추 분야에 제가 멘토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예. 해마다 이제 뭐 임업적으로 뭐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 네. 또는 재배에 관심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월 한 2회 정도 이상 이렇게 강의도 나갑니다. 아, 네. 아 또 이래 또 산림청도 연인이네요. 저는 산림청 소속에 또 숲에서 갑니다. 아, 그래요? 역지마요. 많이 끼네, 그죠? 아, 네. 지금 멘토랑 수평가 생활하는 아주 완전 다른 거 같아요. 아, 같은 거예요. 아, 그래? 네. 살림초소생입니다. 예.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아유,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을 네. 이제 그런 기농 하시려는 분들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예,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주위에서도 많이 찾아오시기도 해요. 대추 분야도 있지만, 또는 보송화 분야도 있고, 또는 이런 직거래 관련, 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년 전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창업을 한 네. 그런 어떤 한 케이스. 가지, 예,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네. 이런 거를 어떻게 배워나가야 될지 벤치마킹 하시는 분도 네. 많고 또 우리 강의장님도 네. 한번 하셨다, 그죠? 예, 저는 예, 취재하러 한번 오셨는데. 예. 그 뭐래, 예. 만들기 하고. 야, 그렇죠, 그렇죠. 체험도 하고. 지금 MBC 말고 다른 거 몰래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 보네. 그러네. 경북 도청하고요. 아, 경북 도청하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건 어때요? 차라리 네. 오늘 이 농장에 오는 김에 네. 한 조를 나눠가 네. 아마 조가 거의 뭐 비슷하게 안 짜졌겠나라는 아,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 유리한 거 아닙니까? 조가 오늘 짜졌겠지 네.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농장도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소속이야 산림청, 농림청, 농림청 자, 그래가 한 네. 사람이 작대기로 털고 네. 한 사람은 이렇게 바구니를 받아가 시간은 딱 10초 만에. 10초만. 10초 길거든요. 한 방에 끝내야 되겠네. 한 방에 다다다다다 빨리 해야 되겠죠. 좋다. 예, 우리는 좋다. 자신 있는 게 우리 또 이 연습했지 않습니까? 예, 강의장님이 또 스트레스를 풀어봤기 때문에. 아~ 예. 제대로. 그래서 그런 뭐 가공품을 예. 시식을 함 좋은 거를 시식하느냐, 초를 하느냐, 아~ 진행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얼음도 좀 가져오고. 아, 예. 얼음 있으면 좋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원하이. 다 전개수도 갖고 오고 좋은 걸 생각에 네. 절로 기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탁 이긴 팀과 진 팀을 예 빨리 합시다.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그렇죠. 네 그래. 좋습니다. 자 한번 가도록 해볼까. 재미를 바로 가보죠. 가시다. 예. 출발. 자 출발. 예. 준비됐나? 준비 준비. 오케이 가시다. 자. 아이 눈 떨어진다. 오오오오오오오오. 고등 팀들 미쳤어. 아싸! 잡아들아! 에이! 잡아들아! 이제 이거! 스톱! 벌써 끝났어? 뭐 이렇게 빨리 끝나노? 우와! 이 파리만 맞네. 이런 표현이 있나?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17, 18, 19, 20, 22, 23, 24, 가득 가득 해야 되는데. 자,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야, 야, 어, 저런 사람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 어, 벌써? 자, 뭐, 팔이만. 이 팔이만 맞네. 이 팔이만 맞네. 자, 해볼까? 갑시다. 한 개. 뭔 소리야 지금 이파리잖아 지금 이파리. 세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열 개, 열두 개. 오! 14개지! 가려져가지고 지금 계속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봐봐. 지금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아니, 우리 심지어 손만 떨어뜨렸어. 아니,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 아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되게 많다 보이네. 스물여섯. 24개 있어요. 24개. 잘했어. 유의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겼습니다. 한번 우리가 전수만도 하죠. 진액을 먹자. 뭐. 그래. 진액. 맞다. 근데 네. 자, 일단은 음료 나와 주세요. 어, 우리가 바로 식초를. 식초를 먹는데 예, 예. 뭐 일단 골라 봐. 우와. 야. 어, 색깔이 똑같아졌지? 진짜 색깔이. 잘 골라 보십시오. 그거는 이거 진액이네요. 아니, 이게 이게 네. 특혜가 없잖아. 이거 우리가 뭔지 몰라. 자. 다 경산 대추의 맛있는 아, 대추로 그렇죠. 이 발효 식초나 진액이나 다 건강해 주는 아, 겁니다. 무엇이 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무엇에 네. 다른 겁니다. 못 먹어도 먹어야 돼. 아, 네가 몰라. 나 모르겠어. 자, 오늘 수현님 자 이거 드시고. 이거? 응. 그러면 아메리카노 아닌가? 대각선으로. 예, 대각선으로. 예, 저는. 대각선으로 골랐습니다. 예. 예. 야, 색깔은 이거 아메리카노네. 오. 자, 그럼 마셔볼까요? 잠깐만. 예. 먹다가 체할 수 있으니. 아, 야, 그 멀리다가 목구멍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예. 경산 대추를 예. 위하여. 경산 대추의 눈에 Cheers. Cheers.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네 걸렸네. 이야. 이야. 우와. 사랑 있네. 우와. 우와. 아시다. 아니 이게 아니 위에는 괜찮았거든요. 우와. 내려갈수록 엎드시다. 이야 저 이장님은 발효초가 당첨됐어요. 발효초. 네. 와, 그거 진액. 진액이네요. 우와,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진액이고 하나가 발효 초네. 자, 신. 그럼 농사 즉세 화이팅. 네.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어때요? 아니 근데 밑에가 많이 신기 깔아앉아서까지 네. 아니 홍초 같아요 홍초. 그렇죠. 홍초보다 더 맛있어. 맛있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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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더 건강해지시라고 실제로 네. 요 초는 아. 이 네. 물과 이 초 비율을 5대 1로 먹으면 아, 원래 5대 1. 네. 근데 3대 2로 3대 2. 3을, 아, 3대 2. 3을 식초로 네, 식초로 해서 네, 나중에 물도 좀 더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기름 어떻습니까? 아, 그때 그 네. 대추의 그 향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향이 막 온몸에 퍼지는데 네. 아까 기계 만지면서 이 바뀌었더니 뇌가 아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갔어요. 제자리로 갔어요. 제자리로 찾아요. 아, 어쨌든 뭐 성 네. 어떻습니까? 아, 정신부족이네. 정신부족이죠? 정신 다음에 열심히 밖에 돌아가겠습니다. 정신부족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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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이렇게 그 참 건강한 이 대추 가공품 음료도 먹어보고
오늘 또 이 너무 재밌게 방송을 해주셔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신농사 직설이 네. 너무너무 많이 크게 번창해갖고 예. 많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도 예. 좀 기감이 되고 좋은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경산 대추를 좀 특별하게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대추 수확을 하고 그 대추를 이용한 대추를 이용한 예, 아주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대추 이용하면 삼계탕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계탕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게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왔는데요. 지금 여기 또 이제 저희 한 분 모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되게 다나신 분이에요.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에서 대추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 권미송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대추 전통주. 아, 네. 대추 전통주를 만드신다고요? 네네. 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이제 네, 맞아요. 전통주인가요? 예예. 아.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만들 수는 뭔가요? 이 뭐 오늘, 술이 많은데? 네, 네. 오늘 제 네. 여기 이장님들이 만들 술은 네. 제일 첫 번째 있는 대추 요거.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추 막걸리의 재료는 네 가지. 대추와 대추씨, 누룩과 찹쌀입니다. 이거 대추씨는 그냥 넣나요? 그냥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네. 이렇게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네. 대추씨는 네. 가육하고 분리해서 대추를 네. 깨끗이 씻은 다음에 네. 다시 그걸 대추를 말려서 씨앗을 말려서 볶아서 볶아서 예, 볶아서 그 이것을 네. 이제 방앗간에 가면 깨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갈아서 요걸 그 상온에서 한 30일에서 한 달에서 40일 정도 두면은 네. 발효가 되거든요. 네. 고두밥을 찹쌀로 저기 있는 가위 있는 찹쌀로 찹쌀. 고두밥을 쪄서 네. 여기 대추 씨앗하고 대추 가육을 가리물을 네. 여기 부었거든요. 아, 지금 부어갖고 아, 쌀이 흰색이 아니고 좀 색깔이 예. 나오네요. 그렇네요. 어. 물에 불린 누룩을 식힌 고두밥에 붓고 밥알 으깨지지 않게 잘 섞고요. 따뜻한 곳에서 닷새간 발효시켜 채반에 걸러주면 대추의 은은한 향이 살아있는 대추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먹어보진 않았다만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향하고 자, 돌려가지고 돌려 디케팅 디케팅 맞나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오, 야, 딱 그 이 대추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근데 어른들이 네. 이러셨어 네. 그 술은 향을 맡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하면은 코 빨개진다 코 빨개진다고 그 정도로 경산대추 듬뿍 담아 시간과 정성으로 빚은 대추 막걸리 그 맛이 궁금한데요? 이야, 예. 와, 사 먹는 거라고 진짜 차원이 나는데. 아 진짜요. 오. 더 구수하고, 예, 예. 더 막걸리의 진한 맛이 더 나고, 아. 특히 그 막걸리 그 특유의 향이 네. 뒤끝에 싹 퍼지는 게 네. 기존의 막걸리는 좀 살짝 갔다가 왔다 가는.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묵직하게 아까 말한 그 바디가 말하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온 몸에 딱 다가오는데 예? 왜 이 와인 잔에 먹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게 먹어야. 좀 더 품격 있게. 아, 품격 있게. 또 좋은 술이라서. 좋습니다. 막걸리는 이제 대무이 되는데 이거는 좀 그래 먹으면 한 방에 갈 것 같아요. 한 방에 아니, 그리고 여기 맛을 느끼지 못하고. 진짜 대추 맛이 나요. 아. 그때 그 향이 싹 올라와요. 와. 좋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제가 또 상당한 이 애주가로서. 애주가였어요? 네. 애주가로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막걸리는 이 많이 먹으면 이 과한 단맛 있잖아요. 막걸리. 아, 있죠. 아, 네. 그 이제 그 감미료의 단맛이 네, 네. 좀 많이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천연 단맛. 단맛이죠. 애주가 유 의장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애주가의 선택은 너무 오씨 오늘 좋았어. 아우 아 나 이 바디감이 뭔지 알겠다. 아. 이 바디감이라는 게 묵직함이 드는 거 그냥 묵직한 게 훅 들어와요 갑자기 안에 꽉 차고 근데 이게 딱 느꼈는데 이게 단맛이 이 기분 좋은 단맛 있잖아요 와. 네, 그리고 얘가 탁 쏘는 이 향이 너무 좋네 와. 아. 이제 우리
우리 입장에는 농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생산되고 있는 쌀 그걸로 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10년, 20년 돼 가면 그게 전통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효모가 우리가 효모가 되고 누룩이랑 이런 것들도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맛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오늘 조금 더 올라갔어요. 아니 이렇게 대표님처럼 그 뭐랄까 이 우리나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독일에 뭐 맥주가 엄청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술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편일적인 술, 이거 말고 지역에 전통 술이 있다면 네.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오늘. 한 잔 더 먹으면 술 Open road, but it's still dark. Build a fire from a spark and shine. Shine your way. Feed the feeling in your heart. Conceal it, then you'll start to find. Find your way. No one can. Okay.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보십시오. 송이 아주 예쁘게 골고루 달렸지 않습니까? 경상대추를 위하여 경상대추의 눈에 쉬어스